예, 8번 퀴즈입니다. 이번엔 메타 퍼즐이에요. 그냥 퍼즐도 아니고 또 스페셜한 퍼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논리학자가 네 형제 중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네명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그 로지션은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분 뒤에 같은 사람을 그래서 두 번째 논리학자가 만났어요.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Who do you believe you are?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어본 거죠.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두 개의 질문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당신은 누구라고 또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두개 들어있죠.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질문이 될 것이고 사실상 1번 질문 그 속에 2번 질문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또 연속적으로 이 질문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판단하고 또 여기 또 한번 판단하고 두 번의 판단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네명 중에 한 명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논리학자도 그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가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 논리학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논리학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Who are you? 하면은 이 사람은 정확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us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죠? 이 사람은 inaccurate하고 그리고 honest예요. 그러면 inaccurate하니까 자기가 번아드라는 거 몰라요? A, C, D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직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논리학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A나 C나 D라고 대답할 겁니다. 8-1로 할게요. 첫 번째 논리학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학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첫 번째 논리학자를 만났을 때 accurate 하지만 liar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찰스를 제외한 A, B, D 중에 누구 한 명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A, B 아니면 D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D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D는 inaccurate하니까 A, B, C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라이어잖아요. 그러니까 D라고 대답하겠죠. 본의 아니게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누구의 아스구나 하는 걸 알고 D라고 대답하게 되더라도 얘는 데이비드라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A라고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은 3명이네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이라서 알 수가 없고 D라고 대답을 했다더라도 셋 중에 한 명이니까 알 수가 없고 C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버나드밖에 없죠. 그러니까 C라고 대답하면은 B이고 B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찰스밖에 없죠. 그죠? 이 경우 C 또는 B의 경우에만 누군지 알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논리학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논리학자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Who do you believe you are?라고 물어봤은 겁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번에 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다시 A라고 대답할 것이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inaccurate하죠. inaccurate하니까 얘나 A 혹은 C 혹은 D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또 do you believe에서 이 부분도 얘 지금 또 inaccurate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중의 부정이 돼서 A, C, D를 제외한 B를 말하게 되겠죠. 자기는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에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accurate합니다. 근데 liar잖아요. Who you are라고 했을 때 accurate하게 정확하게 자기는 C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생각할 것이고 Do you believe도 accurate하게 C가 되겠죠. 그러니까 C와 C인데
라이어잖아요. 그러니까 ABD 똑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ABD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에 D입니다. D는 inaccurate liar죠. Who you are라고 했을 때 inaccurate 하니까 이걸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liar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 inaccurate 한 데다가 또 다시 한번 더 do you believe에 또 연결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라이어니까 다시 또 넘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ABC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논리학자 A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A가 들어가는 것은 이 두 개, 세 개가 되고 B가 들어가는 것은 이 세 개가 되고 C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고 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만약에 둘 다 A라고 대답을 했다. 그죠? 둘 다 A라고 대답을 했으면 A가 되고 그리고 A, C, D와 B C라고 대답을 했으면 이 친구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첫 번째 논리학자 했으면 답이 나왔고 B라고 대답을 했으면 이 친구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 그죠? A 둘 다 A가 아닌 다른 경우는 D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는데 8-1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검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A라고 대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inaccurate하죠. Who you are에서 여기서 이 친구는 자기를 제외한 A, C, D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Do you believe에서 다시 한번 역설이 일어나서 B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스타에게 B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accurate하죠. accurate 하니까 자기가 C라는 걸 여기서도 판단하고 여기서도 다시 판단을 해서 자기는 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iar잖아요. 그러니까 A, B, D 중에를 하나를 얘기를 했을 거겠죠. 그리고 D는 inaccurate 하니까 여기서 who you are 여기서 ABC를 얘기했을 거고 ABC 셋 중에 하나를 얘기했을 것이고 Do you believe에서 다시 이 친구는 헷갈려서 D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다시 liar니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건 자기 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는 D를 정했는데 liar잖아요. 그러니까 ABC를 또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두 논리학자의가 받은 대답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방 얘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논리학자에게 대해서 C라고 대답했으면은 그 친구는 B고 첫 번째 논리학자에게 B라고 대답했으면은 그 친구는 C가 되고 그죠? B와 C인 경우에는 첫 번째 논리학자에서 이미 결정이 나고 A냐 D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논리학자에서 결정이 나죠. 그죠? 어떻게 되냐니까 두 번째 논리학자가 자기에게 답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AA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A가 되는 거고 그죠? BC는 생각할 필요 없죠. BC는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좀 희미하게 이미 결정났으니까 그죠? 예 아니면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D라고 대답했던 했다가 다음에 ABC 중에 하나를 대답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D가 되고 그죠? 둘 다 A라고 대답했으면 이 친구는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답을 조합을 했을 때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아홉 번째 퍼즐입니다. 그 전에 여덟 번째 퍼즐을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논리학자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죠? C라고 대답하면 그 친구는 B고 B라고 대답하면 C인 경우예요. 두 번째 논리학자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렇죠? D라고 대답하면 C이고 C라고 대답하면 D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두 번째 논리학자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나 B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정체성을 알 수가 없고 D나 C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만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다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제3자,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만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논리학자 개개인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우와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C, B 혹은 D, C라고 대답하는 게 밖에 없죠. 자, 아홉 번째입니다.